다운이청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타운하우스 타입의 콘도인데요. 여기 루즈 플레이스 쪽입니다. 이 에리슨이라는 콘도는 2017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작년에 컴플릿이 되었고요. 총 28 유닛으로 되어 있고요. 3 bedroom, 2 bedroom, 1 bedroom 이렇게 variety하게 1.65에서 2.65까지 여러 floor plan과 여러 price range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HOA는 한 860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아마 이제 디자인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이 유닛을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보실 유닛은 원베줌 유닛입니다. 원베줌 유닛도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은 퍼블릭 스페이스고요. 2층은 이제 베줌이 있는 프라이빗 스페이스인데요. 먼저 1층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가 이쪽에 이제 스페이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 워셔 드라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2층을 올라가기 전에 이제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있으시다면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 2층까지 올라가지 않고 바로 하프 바트. 여기 샤워는 없는데요. 1.5 바트 유닛이기 때문에 이제 반개짜리 화장실이 1층에 하나 있습니다. 2층에 베드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베드룸 1.5 바스로 가격은 지금 1.65 정도 하고 있습니다. 2베드룸 1.5 바스 유닛인데요. 1층에는 방이 하나 있고 2층에는 이제 또 마스터 베드룸이 있는 구조인데요. 일단 1층 먼저 보시겠습니다. 2층은 결국에는 이제 마스터 스위트로 다 꾸며져 있고요. 내려가시면서 페리오와 그리고 키친 옆에 붙어 있는 또 방과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엔트리 옆에 런드리가 있는데요. 제가 그 구조를 나가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어오시면 왼쪽에 세컨드 베드룸과 바스룸이 이제 양쪽에 나란히 있는데요. 클라셋은 오른쪽에 있고요. 이쪽도 스트리트 뷰를 제가 페이싱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1층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이것도 약간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도 2bedroom 1.5 bath 2000 square foot 보셨고요. 네,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유닛은 tri-level로 되어 있는 3bedroom 유닛입니다. 그래서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living space가 있는 이 곳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 밑으로 내려가면은 두 개의 bedroom과 laundry가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2층에는 다 master bedroom과 suite이 있는 bathroom이 있는 곳인데요. kitchen 옆에 출구, 제가 들어온 엔트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화장실이 네,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1층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층을 보여드린 후에 이제 마스터 3층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공간은요, residential lounge area예요. 그래서 예약을 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당구대나 저 뒤쪽에 보이는 키친이나 뭐 이런 데서 식사도 하실 수 있고요. 네, 지금 보신 에디슨, 여기는 이제 prime location의 부티크 컨셉으로 빌드된 굉장히 스페셜한 타운하우스입니다. 잘 보셨기를 바라고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